안녕하세요. 해외 주식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 글로벌 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 시간에는 항상 영문 글로벌을 켜놓고 하시면요, 이해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영문 글로벌 켜셨으면요, 이제 자,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요, 제가 미국 기업 두 곳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가장 좋아하는 음료가 어떤 건가요? 저는 이 음료를 너무 좋아해서 어제도 먹었어요. 어제도 먹은 건데, 바로 이 콜라입니다. 콜라 하면 딱 생각나는 게두 기업이 있죠. 근데 콜라는 저도 좋아하지만 이 주식 투자자의 제가 워런 버핏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콜라 하면 딱 생각나는 기업이 두 곳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펩시콜라입니다. 자, 펩시콜라. 지금 펩시콜라는 제가 들고 오지는 못했지만 펩시콜라는 마크가 좀 태극 문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한테 더 익숙한 느낌도 드는데 펩시코, 이 펩시는 어떤 회사인지 알아볼까요? 자, 기업명이 펩시코입니다. 저는 펩시콜라일 줄 알았는데 펩시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종목 코드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PP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호문 글로벌에서 해외 주식 현재가를 살펴보려면요. 2010 화면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직접 들어가 볼게요. 자, 2010 화면으로 지금 띄어놨습니다. 이렇게 현재가 창이 띄어져 있고요. 여기서 PP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PP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한글로 펩시코라고 검색을 하셔도 이렇게 현재가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호문 S나 포랑 마찬가지로 뉴스나 현재가나 종합차트나 다양하게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웅은 글로벌에서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 펩시코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텐데요. 펩시코는 청량 음료랑 스낵 식품을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낵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을 줄 몰랐는데요. 콜라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펩시코의 시가총액은 1,901억 달러고요. 콜라 외에도 에너지 드링크나 감자칩 등이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감자칩이 여러분 레이즈 아세요? 레이즈? 제가 한 2년 전쯤에 제가 캐나다에서 잠깐 반년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먹었던 과자가 그 짭짤한 레이즈였거든요. 레이즈가 봉투도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그거 하나를 정말 끼고 이렇게 살고 먹고 했는데 이런 감자칩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 오트밀 아세요? 쿼커 오트밀. 이 쿼커 오트밀도 역시 펩시코에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제품도 정말 많이 먹었었거든요. 시리얼처럼 먹기도 하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물에 타서 먹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좀이 코카콜라랑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코카콜라도 물론 이 식품 등의 다양한 사업을 또 가지고 있겠지만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감자칩이나 이렇게 쿼커 오트밀 등이 또 유명한데요. 코카콜라가 좀더 음료 쪽에 집중을 한다면 펩시코는 식품 브랜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낵 사업 부문에서도 이번에 음료 기업 중에 실적 발표에서 고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배당금 추세 현황과 주요 연간 재무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영호문 글로벌에서도 이런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영호문 글로벌에 들어오시면요. 여기 아까 2010 현재가 창을 봤을 때도 여기에 보이시죠? 이거 영호문 포에서도 똑같거든요. 여기 기를 누르시면요. 기업 개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 개요를 한번 제가 켜볼게요. 이렇게 켜보니까 회사 소개도 나와 있죠. 펩시콜라로 유명한 글로벌 스낵 그리고 음료 회사인데요. 지금 보면 여기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도 적혀 있어요. 마운틴듀도 있고, 그리고 도리토스나 여러 가지 과자나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볼 수가 있고, 투자 의견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목표 주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가 역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나 공시도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실적 전망도 역시 나오는데요. 매출액이나 뭐 연간으로 분기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화면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영웅문 글로벌을 통해서 제가 차트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0601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0601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펩시코의 차트가 쫙 열리게 됩니다. 자, 펩시코는 코로나19의 타격도 받았어요. 하지만 지난 7월에 나왔던 이 구겐하임에서 냈던 리포트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동종 업계 대비해서는 좀 타격이 덜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스낵 사업 부문이 좀 견고하고 식당이 아니라 자택에서도 이 음료를
소비하는 수요가 견조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월에는 지금 고가를 2월에는 저가를 형성을 했죠. 2월에는 저가를 형성을 했는데 근데 또 지난 9월에 지금 주가를 살펴보면 지난 2월이죠. 지난 2월에 147달러로 고가를 형성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타격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또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9월 17일 기준으로는 133달러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다시 PPT로 돌아와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펩시의 차트를 또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유의사항은 제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펩시코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어떤 기업이 나올까요? 뭔가 주인공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걸까요? 물론 펩시코도 너무 유명하지만 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코카콜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타와 폴로베어가 또 마시는 광고가 많이 나왔잖아요. 산타와 폴로베어가 마시는 코카콜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명은 코카콜라고요. 이 상장 거래소는 다릅니다.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요. 종목 코드가 저는 CO일 줄 알았는데 KO더라고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KO 역시 화면 번호 2010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2010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코카콜라를 치셔도 되고요. 종목 코드 KO라고 검색하시면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알콜 음료를 제조를 하고요. 코카 열매와 나뭇잎 시럽을 혼합을 해서 코카콜라 음료를 제조한다고 합니다. 코카의 잎이랑 이 코카콜라 나무의 열매 그리고 코카인을 섞은 약재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만병통치약으로 약국에서 팔렸다는 또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을 살펴볼게요. 2057억 US달러고요. 보유하고 있는 음료 브랜드가 다양하죠. 미니메이드, 파워에이드, 스프라이트 등 여러 가지 우리 귀에 익숙한 그런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보유하고 있는 음료 브랜드 중에서 코카콜라가 굳건하게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미중 마찰이랑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도 이 공급망을 확충하는 데 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펩시코가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좀 버텨낸 거에 비해서는 코카콜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외식 부문의 이 채널에서요.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출하량이 16%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코카콜라의 배당금 추세 현황과 주요 연간 재무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는 기업 개요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 기업 개요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매출이나 여러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화면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재무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재무지표를 확인할 때는 여기에다가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재무지표를 검색을 하시면요. 화면 번호 2623이 나와요.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코카콜라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2623으로 들어가셔서 코카콜라 혹은 종목코드 KO로 검색을 하시면요. 손익계산서도 볼 수가 있고 대자대초표, 현금흐름표, 재무비율 이렇게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를 또 열어볼게요. 차트는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0601 화면에 들어가셔가지고요. KO나 코카콜라 이렇게 검색하시면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난 2월에 60달러로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3월에 아무래도 최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받으면서 36달러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코카콜라의 주가도 제가 살펴보니까 9월 17일 기준으로 해서는 50달러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유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작성한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콜라계 양대산맥 이 펩시코와 오늘은 이 퀘이커 오트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펩시코와 그리고 코카콜라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죠. 저는 코카콜라나 펩시코에 다양한 브랜드가 또 속해 있다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도 많이 많이 감상평을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